자기야, 나 오징어 먹고 싶다. 왜 내 얼굴을 보고 말해? 기분 나쁘게? 뭐 그게 왜 기분이 나빠? 아니 나를 쳐다보고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런가? 자기야 나 오징어 먹고 싶어. 뭐 사올까? 무늬 오징어를 팔아? 무늬 오징어? 어 무늬 오징어 무늬 오징어 팔아? 진짜? 안 팔아. 그 무늬 오징어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래? 먹을 수 있지. 나 무늬 오징어 먹고 싶은데. 아 그래? 어 그러면 잡아올게. 어? 무늬 오징어 잡기 쉬워. 쉬워? 아 그래? 그래? 그럼. 빨리 갔다 와. 자 안녕하세요. 조선제일 오징어 오가영이요. 제주바다에 요즘에 무늬 오징어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무늬 오징어 가지야. 잡았다. 잡았다 성훈이 형. 아 바닥이네. 바닥 같았어. 자기야 뭐 요즘 불러 대답이 없어. 자기야 오징어 오징어 자기야 다 보여. 자기야 이씨 자기야 오징어 무늬 오징어 못 잡아. 왜 못 잡아? 이상 기후 때문에 무늬 오징어 이제 없어요. 다 도망갔어. 무늬 오징어 잡아. 무슨 멸종이다. 빨리 갔다. 그 쇼핑 갈래? 이 오징어 잡으러 갈래? 자 지난번에 완전 개같이 꽝치고 오늘 다시 재도전 나왔습니다. 팀런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야, 물때도 맞아야 되고 막 이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실력 같아요. 형님 오늘도 개같이 꽝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상도 매장하도록 그럼 가시지요. 이게 쏘이는 게 아니라 물리는 거예요. 보고는 긴팔을 입고 있어서 살에만 물렸고 어. 정훈이랑 저랑 반팔 입고 있다가 개 털린 거예요. 어 진짜 소름 돋는다. 먹팔이? 날파리처럼 까매요. 조그만 거 아니야? 보통 날파리들은 그냥 이게 날아다니지 몸에 안 붙잖아요. 어. 몸에 붙어요. 아, 나 지난번에 베트남 가서 조그만 초파리 같은 게 막 붙더라고. 그게 그거였거든. 존나 아프더라고. 막 물더라고. 아, 씨발, 무네? 막 이랬거든. 그 며칠 갔어요? 나는 벌레 저기 있어가지고. 내성 있어요? 어, 내성 있어. 그러니까 오늘 간죽. 오, 야, 야, 뭐야? 아, 이거 깜짝이야. 형님 혼자 잡아야 되는데. 응? 형님 혼자 잡아야겠네. 안 돼, 못 잡아. 손으로 잡아요? 못 잡아, 난. 혼자 어떻게 잡아? 왠지 릴 하나 더 챙겨올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나사 하나 빠지는 건 봤는데, 물속으로. 야, 이게 빠지냐? 아, 안 돼. 나 절대 혼자 못 잡아, 이거. 형님 잡을 수 있어요. 안 돼. 형님 저 이거 있는데. 어?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 빙어리. 들어갔다 올까? 아니, 괜찮아요. 아니야, 들어갔다 오자. 그게 더 낫지. 어차피 금방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기가 딱 부러져가지고 앞만 찾아도 릴이 없더라고요. 다시 들어가서 릴 있는 거지? 네 있어요 형님. 다행이다. 자 릴을 이렇게 갖고 왔고요. 많이 좀 잡아줘. 난 못 잡으니까. 형님이 잡으셔야죠. 한 마리만 잡자. 뭐든 한 마리가 어려운 뭐.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팀난 한 마리도 못 잡아. 가거라. 멀리서부터 땡겨와야지. 물이 이렇게 잘 안 갈 때는 그렇게 캐스팅하는 게 효과적이긴 해요. 지난번에 한치 잡을 때도 던져서 잡으라고 하더라고. 그 선장님이 물이 안 갈 땐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 멀리 있는 애들 땡겨오거든요. 그렇지. 오 야 잡았어? 야 바닥 아 씨야 야 봤죠 형님. 역시 아 역시는 또 역시구만. 거봐 이거 가길 잘했네. 제가 갔다 오길 잘했네. 가길 잘했어. 잡는다고 야, 했죠. 대박. 내 거 올려야지. 아 대기 타게 되는구나. 옆에 따라오니까. 형님 대기 타고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올려서 대기 타고 계세요. 오케이. 천이 일부러 올리니까. 어. 이게 무늬가 올라올 때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같이 왔나? 어 같이 왔나? 친구 있나? 혼자 왔니? 혼자 왔네. 아 혼자 오냐. 형님 근데 야. 아 알았어 뜰채질. 어 바쁘네. 이거 어, 이거. 다리 하나 걸려 있어요. 야야야. 여기 빠지면 될까요? 야야야. 자 뒤에서 야야야야야 큰일 날 뻔했다. 잡았지요.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한 놈. 야 무늬 오징어 암컷 암컷 암컷하고 수컷하고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다리 길이. 어, 그치? 다리 길이도 그렇고 여기 어, 무늬가 동그라면 암컷입니다. 자 요거 일단 킵 해줄게요. 킵 하쇼. 야 역시 이거 안 갖고 왔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실력자. 야 역시 나도 잡고 싶다. 빨리 내려야지. 아이 이번에 잡으면 드론 띄워야 되겠다. 형님이 찍혀야 되는데 제가 찍혀서. 아니야 괜찮아. 이건 이제 앞으로 복면 채널이에요. 나는
이 액션이 맞는 건가? 네. 이 정도? 네, 그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쳐도 돼요, 사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액션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바닥 찍고 한 하나, 둘, 세 바퀴 정도 감아요. 그러면은 한 이 정도 뜰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지. 거기서 이것만 해도 돼요. 아, 계속해서? 네. 이러고 스테이. 아. 이러고 스테이. 그러면 또 이게 좀 풀리니까. 풀리잖아요. 어. 그럼 조금 감아요. 아. 그러다가 또 이러고 스테이. 아. 이게 훨씬 더 그 수심층을 공략하는 거지. 아. 이걸 제가 뭣도 모르면서 이렇게 막 감잖아요. 어. 그럼 내 루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더 오히려 수심층을 제대로 못 찍고 있는 아. 거니까. 결국에는 수심층에 얼마나 잘 머무느냐. 그렇구나. 나 뭣도 모르는 사람. 아, 수심층 유지를 해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역시 낚시는 과학이야. 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이 딱 해창 시간입니다. 이 해창 뜻이 뭐냐면 해가 창문에 걸리는 시간, 딱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많이 잡혀요. 제주도에서는 이 해창 시간에 무조건 바다에 나가서 왔어. 역시 진리 해창 시간. 형이 머무르라고 했죠. 어. 배우자 막 있어요? 확실히? 아직? 어? 빠진 거 빠졌나? 아. 아, 확실히 입질이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세게 당겼지. 네. 와, 아깝다. 완전 확실히 문이었는데. 아, 딱 배우니까 되네. 그래도. 근데 입질을 봤잖아요. 어. 처음이었죠. 훅 당겨가는 거. 네. 그게 펀치 때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 알았어. 알았어. 네. 아, 이게 이가 펀치구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딱 그 수심층에 머물게 되니까 고기가 물죠. 지금 딱 세 바퀴 감고 액션 많이 주지, 화려하게 안 주고 네. 한 번씩만 탁 하면서 네. 하니까 바로 무네. 확실히 배워야 돼, 이래서 사람이. 자, 무늬 오징어 초등교육 지금 지나갔고요. 이제 바로 중등교육으로 가겠습니다. 중등교육도 해줘야 돼요? 어, 초등교육 지난 다음에 중등교육. 그거는 제 저만의 그거라서. 아, 그래? 아무 데서는 없어요. 어, 그래도 입질 느꼈다는 게 어디야. 발전이 있네요. 어, 그러니까 가르쳐주니까 호킹이 조금 빨랐던 거예요. 너무 형님이 놀라서. 그러니까 치자마자 그냥 빡 이렇게 당겨버렸잖아요. 살짝 대기했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처음인데 이제 시즌 끝나가요. 우와 씨. 우와, 잡혔구나. 우와, 왔어요? 툭툭툭툭툭툭툭툭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살짝 네. 살짝 들었다 놨다 했더니 확 물어가네. 우와. 이야, 잡았습니다 드디어. 형님. 와. 야, 아, 맛있네. 아, 이게 표정 진짜 좋아. 확실히. 예. 네. 확실히 있네. 우와, 우와 치마. 와. 우와, 뒤에 온다. 우와. 따라온다, 따라와. 우와, 안 따라오는 것 같아. 아, 안 따라오네. 우와, 사이즈 좋아. 천천히, 이야. 천천히. 천천히? 우와, 다리 하나. 우와, 다리 한 짝. 빠진다. 어. 형님. 어, 텐션. 형님, 텐션. 아, 사이즈 아까랑 비슷한데요? 텐션. 오, 조심. 잠깐만요. 조심. 이야! 떴고. 이야! 우와! 우와! 자동으로 빠졌어.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첫 번째, 팀런의 첫 번째 무늬. 와, 암놈이에요, 암놈. 역시 해창은 무시 못해요. 진리의 해창. 어, 진짜 며칠 만에 고생 끝에 잡은 겁니다. 요거 바로 킵해지도록 할게요. 야, 손맛 죽인다. 나쁘지 않아요, 형님. 야, 한번 살짝 좋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그렇게. 그렇지. 아, 에이, 뭐 생무늬 축하드립니다. 예, 무늬 오징어는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물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형님 한번 물려주시면 안 돼요? 어, 안 돼. 야, 짝꿍 왔다 들어가라. 친구 왔다. 오, 좋아. 나이스 최고예요. 배우니까 바로 입질을 받아버리네. 어, 알았어. 주변에 있으면 처음에 펀치 때렸다가 목 겨냥을 잘못해서 툭 칠 수 있어요. 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주변에서 먹을까 말까 보거든요. 아. 그때 딱 살짝 기다려봤다가 안 물면 톡 이렇게 쳐주면 아. 그거에 또 다시 오, 먹을 거네? 하고 다시 와요. 아. 살아있는 액션을 주는 거지. 아, 영상 올라갈 수 있다. 세 마리만 더. 세 마리나? 어. 이 액션, 큰 액션은 필요 없구만. 화려한 액션. 막 이렇게 왜 하냐고. 막 이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툭툭 하면 되는데. 아, 입질 온 거 못 봤는데. 문어일 수도 있고 무늬일 수도 있고. 아, 뭐가 오긴 오는데. 오, 있다. 뭐야? 미니 무늬. 아, 무늬야? 네. 없어요. 아, 이게 그 말하는 감자 사이즈구나. 네, 제일 맛있는 사이즈. 아, 감자 사이즈. 순놈입니다, 순놈. 근데 아직도 감자가 있네. 미안해. 아, 나 물라고 그랬단 말이야, 얘가. 아, 저 무늬 어때요? 아, 무서워. 무늬
물면 되게 아파. 어이 들어가. 씨. 아 여기 닦아야 되겠다. 씨.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밟고 넘어지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어 물리는 거 제일 무서워. 아 겁 되게 많네. 그러니까 나 겁 많아. 지금 빨리 나올 테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어. 야 그걸 느꼈다고? 살짝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방금. 빡. 어. 그것도 호킹 해주니까 딱 걸어지잖아. 야 대박. 역시 2-1. 아 우리 또 대결이에요? 어? 뭐야? 오 문이다. 문이야? 또 잡았다고? 우와 크다 이거. 이야 씨. 오 뭐야 이야 좋아. 야 바로 대결 시 하니까 바로 잡아버리는구만. 이야 좋다. 이야 온다 어, 사이즈 좋네. 이야 반갑다. 뒤에서? 어 알았어 자! 예. 우와! 오 마이 갓! 제발 좋겠는데요? 어? 그래 어떻게 남아서 청소하고 갈게 이거. 어 사이즈 야. 좋은데 그럼.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배 난리 났습니다. 아 진짜 조졌다 오늘 청소.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 이거 언니한테 쫄아가지고 형님. 물어. 거기 이빨 있어. 이빨. 그건 아는데요? 어.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야 700g 가까이 나가는 수컷 무늬 같아. 네. 무늬가 딱 수컷 무늬입니다. 야. 역시 수컷 되니까 크네. 야 사이즈 좋다. 와 멋있다 멋있어. 킵하시오. 자 오늘 배 청소. 와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 와 일단 조금 닦아볼게요. 형님 하세요 빨리. 지금 막 나오니까. 오케이. 막 나오네. 닦으면서. 어 빨리 낚시해 지금. 아니 전 안 어 아니야 빨리 지금 바닥 찍었거든요. 자 닦으면서 낚시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물이라고 할 수 있어. 오 왔어. 와 우와 미쳤다. 우와 뭐야 피딩이야. 야 형 신경 쓰지 말고 너 낚시해. 아니, 형 신경 쓰지 마. 형이 알아서 되니까. 올라오고 있는 거 맞죠? 우와 야 아, 좋은 거 본데? 사이즈 좋은 거 봐요. 있는 거 맞지? 네, 있겠죠. 왔다. 우와, 우와, 와, 있다. 지금 피딩. 자, 제가 하겠습니다. 형, 제가. 오, 조심. 우야, 지금 피딩 시간. 야, 몸을 다 쏘게 밖으로 쏘게. 아, 이렇게 하고. 이러면 돼요, 형님. 아, 오케이. 와. 자, 또 잡았습니다. 지금 피딩이라서 지금 빨리 진행할게요. 뭐 말 멘트할 시간 없어요 지금. 말수가 중요하니까. 지금 무늬값이 금값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빨리 내리겠습니다. 이게 가르침 보람이 있네. 그렇지. 역시 사람 배워야 돼. 지금 3-2. 왜냐면 까오니 형이 따라 붙거든요 여러분. 이게 본인이 아예 못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 안 하는데 따라 붙고 있거든요. 약간 청소하면서 하니까 잘 되네. 형님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빗물에 씻겨 나가요. 아. 그 어차피 무늬 시즌은 이건 영광의 상처? 아. 나 무늬 좀 잡는다 이런 거죠. 바닥 찍어줬고요. 한 2-3번. 자 다시 한번 설명. 왔어요? 왔어. 아 또 아, 놓친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 오 야 진리다 이거. 야 세 바퀴 스테이 진리인데 이거? 어 이렇게 바닥에 내려서고 어 있는 것 같은데? 작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작은 거 물린 것 같지. 아 또 빠졌나? 어 빠졌나. 딱 바닥에서 세 바퀴 돌리고. 스테이 하다가 액션 한 번씩. 오, 야, 있다! 이야. 오, 이거 완전 쉽네! 3-3. 아, 이거 안 되는데, 청춘어라. 야, 뭐, 쉽네. 뭐, 액션 그렇게 보면 막 샥샥샥 줄 필요 없더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안 물다가. 형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니까 바로 물잖아요. 와, 완 포인트네. 완 포인트. 오케이. 아, 자, 한 마리 더.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자, 무늬 오징어, 히! 형님, 근데 오늘 비건 대결 아니었어요? 어? 비건? 아니야, 말이 쓰지. 무조건 말이 쓰지. 비건이 어딨어? 마, 무조건 말이 쓰지. 3-3, 오케이. 그러면 내 저절로 스크러치 가는데. 자, 킵하시오.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것처럼 바닥을 딱 읽고 한번 이렇게 탁 줘요. 그러면 툭툭툭 해! 그때 챔질해! 그리고 올리면 끝! 아, 왜 이렇게 자신감 붙었냐고. 3-3. 아니, 복면아 나는 무늬 진짜 못 잡을 것 같으니까 복면아 네가 좀 이렇게 해서 좀 잡아줘. 아까 릴 막 부서졌을 때 형님 해도 돼요? 했더니 아니야 복면아. 그 모습 어디 갔어요? 지금은 잡았잖아. 잡으면 바로 그만 어깨뽕 이빨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는 요령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가 이게 안 풀리면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았어. 와. 야, 봤지? 와, 뭐야 이 신경. 야, 지금 나 지금 와, 형님. 수상하고 있었어. 와. 네 말할 때. 와, 이 신경 뭐야? 4대 3. 와, 뭐야? 어예. 와. 와, 나 막 말하고 노는 거 아니 지금 문이랑 수싸움하고 있었거든. 와, 형님 이겼어요? 어. 와. 오, 사이즈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 형 잡은 것 중에. 우와. 우와, 좋다. 오,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더. 이 실력 뭐야? 어떻게... 바로 킵할게요. 아,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 포인트가 좋은 거지. 형 못 잡잖아. 뭐 어떻게 가르쳐 줄까? 와, 진짜 어이없네 이거. 자, 4대3입니다 여러분. 4대3이에요 지금 낚시 부심 좀 있거든요, 복면 선장이. 저 진짜 안 지는데 오늘 졌어. 와. 예, 역시 운빨이야. 와, 이건 말이 안 돼. 와. 와, 이건 한번 쳐야 돼요, 형님.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말해 준 대로 하니까 되는 게 너무 신기하네. 그래서 선장님 말 안 들으면 거기 못 잡는다 이거. 꽝만 치다 가는 거지. 혼자 섀도우 복싱 졸라 하다 가는 거지. 아니 액션이 막 화려할 필요가 없네. 네. 진짜. 그리고 무늬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딱 생각을 한 순간에는요. 이게 막 멀리 도망가지 않으면 끝까지 잡아먹는 습성이 있어요. 따라와서.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무늬를 한 마리 잡을 때 또 따라 하나 더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따라오는 마리 지금 막 따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루어를 넣었을 때 얘가 처음에 공격을 했는데 못 먹어도 제가 계속 꼬시면 다시 와서 먹어요. 안 가고.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입질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꼬셔보는 게 방법이죠. 물이 좀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아니 바람에. 바람에 밀리는 거구나. 많이 밀려요. 아, 또 이러면 또 변수인데. 조졌다. 바닥 못 읽겠다. 바닥을 여러분 까망령 끝났습니다. 아, 바닥을 읽어야 되는데 조졌다 씨. 조졌어. 바닥이 아닌 거죠? 맞아요. 아이고 잡았구나. 아, 4대4. 아이씨. 자, 빨리 올리고 차라해. 자, 킵하시오. 대박이다 형님. 야. 이런 날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밤새야 돼. 아니요. 오 왔어 또? 와, 내려가다 홀린 바이트. 역전. 아, 안 돼. 아, 이거 뚫채질만 하다가 끝나겠어. 어? 빨리 올려. 안 보여. 왔다. 보여. 우와! 야, 오요. 야, 사이즈 좋아요. 야, 야, 놓쳐라. 아니야, 놓치면 안 돼. 오, 사이즈 좋아. 우와, 사이즈 괜찮아요. 야, 이거, 야, 좋은데? 무겁죠? 오, 무거워. 우와, 이거. 야, 사이즈 좋습니다. 우와. 이거 바로 킵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빨리. 지금 완전 피딩 시간이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지금 몇 시? 5대4. 5대4야? 아, 역시. 역전! 아, 야, 이거 순식간에 따라잡히네. 쭈꾸미야? 아, 나 지금 1점 차이 나가지고, 아, 좀 마음 놓고 있었는데, 바로 두 마리 잡아버리네. 아, 이제 좀 마음 편하네요. 형님, 이게 몇만원짜리 릴리? 그러면 뽕 뽑았네. 저거 한 마리만 잡아도 저거 한 마리에 지금 몇만원인데. 무늬 오징어는 1년 내내 비싸.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어. 식당에서 그 도매로 막 떠가잖아요. 그게 거의 4만원 가요. 아, 키로에? 설마, 어? 뭐야? 뭐야? 엄청 가만뒀는데? 오, 뭐야? 뭐야? 완전 따라 올라와서 물었어요. 이야, 씨. 야, 사이즈 좋다. 미쳤습니다. 대박. 미쳤어요. 와. 내릴게요. 형이 6대4인가요? 6대4야. 아, 바닥 찍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 물빨이 너무 세. 오, 형님, 오, 있는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다 물었나보다. 올라와요? 오, 올라오네. 야, 무늬야. 야, 네 거 갖다가 나한테 왔나본데? 우와, 막판에 버저비터! 야하! 버저비터! 사이즈도 좋아요. 야, 사이즈 실하다니. 버저비터의 사나이. 자. 아, 축하드립니다. 6대5. 자, 깊하시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네. 이게 문인가? 이건 아니죠, 형님. 아니, 바닥 딱 찍고, 네. 아, 이제 감아볼까? 그래서 뚝뚝 치는 것도 없어서 옆에 쳤잖아. 네. 찌른 거 보고 내가 내렸거든. 내 거 물러다가 형님 거 물었네. 아, 잘했네. 이렇게 아, 따먹는 거지. 이렇게 개빡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오늘은 초등과정,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오늘. 다섯 마리 잡았으니까 5학년인가? 네, 5학년. 한 마리 더 잡아야지. 아, 야, 한 마리 더 잡아야지 졸업하네. 아, 안 문다. 가시죠. 오케이. 내 승리로 끝내는 게 아름답지.
아, 아깝다. 1점 차. 아, 이겼다. 지금 오늘 총 11마리 잡았습니다. 아, 진짜 대박인데. 다음에 또 가자. 형님, 언제든지 오세요. 요거 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요. 회로 먹기 위해서 손질을 해줄게요. 무늬오징어 막 질겨서 맛없다 했던 분들은 요 내피를 안 벗겨서 그래요. 요 내피 싹 벗겨줘야 됩니다. 자, 요거 회를 썰 때는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얇게 썰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늬오징어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썰어주면 이렇게 얇게 썰어? 어. 와. 안 그러면 질겨서 못 먹어. 질겨서. 풀렀다 가고 안 싫어요. 이거 풀러가 얼마나 한다고 안 해요. 아이, 그럼 또 이제 다음에 뭐 시키게. 그럼 저는 엄마 뭐 시키지. 그 돈 갖다가 보여주면 나 그거 나. 어? 돈 갖다가. 나이 문제인데 왜 둘이 싸워? 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 좀 잠깐 끌게요. 아유, 아들 거 본다고 아주 그냥. 일요일이라서 이렇게 짜장면하고 같이 먹고요. 이야, 이야. 저기. 이야, 딱. 살살 녹아. 녹지? 녹아, 녹아. 이거 완전 녹는데. 야. 쫀득쫀득해, 맛있어. 쫀득쫀득해. 진짜 맛있다. 그럼 이거 맛있게 먹어보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